네, 날라룽보입니다. 아, 원래 책 읽는 거, 이거 가는 거라 이런 거 잘 안 어울리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올해 체리 어떠냐, 어떠냐. 올해 체리들 다들 좋으실 거예요. 아마 올해는 체리가. 여기는 이제 체험존에 왔습니다. 왜냐면 체험존에가 이제 지금 이거 가는 게 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첼란이. 예. 체험존에가 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렇게 달려있죠, 지금. 예, 체험존에 지금 첼란이 이거 가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안 보여.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예,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예, 체리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입속에가.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죠. 예, 이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체리는. 예, 이렇게 속에서 보면은, 예, 체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달려있죠. 예. 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체리가 좀 몇 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일으켜서 한번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체리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체리를,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이게 엊그제 비가 와가지고, 예, 비 한 50mm 맞았습니다. 50mm. 예, 50mm 맞아서 한두 개씩 열과된 것도 있고, 예, 곰팡이 핀 것도 이렇게 있어요. 한두 개씩. 예, 따내지 않습니다. 예, 가만 놔둡니다. 그냥. 예, 원래 가만 놔두는데, 예, 예, 이 정도로 체란이 열려 있습니다. 예. 아, 체리 나무에 뭐 한 나무에 얼마나 따르냐? 체리는 한 나무에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한 나무에. 예. 이 나무 지금 보고 또 그 다음 나무도 한번 보시면은 체리는 예.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체리 뭐 한 나무에 뭐 2kg 따네, 3kg 따네 뭐 그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네, 뭐 체리는 기본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열립니다. 어마무시하게. 이건 이제 일본종 체험존이기 때문에, 일본종. 예. 이것도 이제 첼란이고요. 첼란도 이제 조금 이거 가고 있죠, 이제. 예. 이렇게 밑에서, 체리는 밑에서 봐야 됩니다. 밑에서 봐야 얼마만큼 열렸는지가 판명이 나죠. 무지막지하게 열렸어요. 무지막지하게. 이게 조금 상태가 좀 덜 좋은 건 그나마 좀 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 햇빛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이 쬐끄만 나무에도 쬐끄만 나무도 그렇고, 뭐, 큰 나무도 그렇고, 뭐, 체리는 어마무시하게 열려있어요. 요거는 품종 다른 거. 저 옆에도 첼란.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얼마나 열려있는지. 예. 체리는 미어 터지게 열립니다. 미어 터지게. 예. 이렇게 미어 터지게 열립니다. 예. 예,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모든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뭐 여기도 미어 터지게 열려 있고, 여기도 지금 미어 터지게 열려 있고, 막 썩었네. 썩어서 하도 안 따갖고 비 맞아갖고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썩을 정도로 체리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달려 있습니다. 약을 잘 안 하니까. 예, 체리 뭐 저렇게 달려 있어요.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달려 있습니다. 예. 요거는 다른 품종. 이거는 갤러트. 예, 갤러트죠. 이거는 갤러트. 갤러트도 딱 좋게 올해 열렸습니다. 더 열리는데 올해 조금 딱 적당하게 열려 있어요. 요거는 첼란. 예. 첼란. 이렇게 밑에서 보셔야 돼요.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보셔야, 아, 체리가 열려 있구나. 아, 햇빛 때문에. 아, 이렇게 체리가 열려 있구나. 예. 자, 저 위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체리는 이렇게 열려 있구나. 예. 체리는 무지막지하게 열립니다. 무지막지하게. 밑에서 보셔야 돼, 밑에서. 예,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여기서 좀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밑에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좀 보이네요. 예.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예, 어마무시하게 체리는 어마무시하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달려 있죠. 예. 예. 이 지금 요게 제
제 보면 제 가슴팍 밑입니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러면 체리가 더 낮아졌다고, 키가 왜 더 적어졌냐고. 저는 체리 키를 3m를 안 넘깁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넘기죠. 3m 넘기면은 큰일 나는 그런 집입니다. 나무가 좀 비실비실한 거. 체리 열린 거는 이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체리 어마무시하게 열렸죠. 지금 이게 이거 갑니다. 이거 가는 걸 위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 가는 것만. 체리는 저 체리 있기 때문에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해요. 충분히 체리 많이 있습니다. 체리는 뭐 밑에까지 뭐 어마무시하게 다 달려 있습니다. 빤나무도 또 저 밑에 쪽도. 이쪽은 이제 옛날에 죽여버린 거고, 여기 이제 체험을 하려고 바람개비도 이렇게 설치됐죠. 이쪽은 딴 나무를 심었는데 품종이 이건 아닙니다. 뭐 체리는 뭐 여기도 다 똑같아요. 체리들이 밑에서 보면 다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첼란도 크기도 다 좋아요. 크기도 쓸만합니다. 크기도 쓸만하고 괜찮아요. 지금 이제 이게 조금 더 검은색으로 변해야 돼요. 조금 더 검은색으로 변해야 체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급이 지금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 급이. 이 정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체리를 보시면은, 밑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젖히고 보셔야 돼요. 체리는, 보시려면은. 밑에서 엎드려서 사진 찍어야 돼. 아이고, 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체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도 나무도 뭐, 많이 달려 있고요. 체리는 그냥 봐서는 안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체리는 달려 있습니다. 체리는, 그냥 멀리서 보면, 체리 좀 있네,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체리 잘 안 보이죠. 그 대신에 이렇게 보셔야 체리가 보인다. 체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거 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첼란이 먼저 이거 갑니다. 첼란이. 이거 가는 거 위주로만 제가 한번 차후에 한번 이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나는 것만. 원래 이것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어떻게 체리 좀 열렸느냐, 체리 좀 있느냐. 체리 많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남들 못 딸 때도 저는 어마무시하게 땄습니다. 체리. 작년에 못 땄던 분들이 이제 올해 좀 체리를 따시니까, 체리는 뭐 이렇게 키운다 저렇게 키운다 뭐 말들이 있는데, 체리는 그렇게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버건디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버건디펄이라 그래도 뭐 특별하게 뭐한 것도 아니고, 체리는 이렇게 요건 세콰이어. 요건 세콰이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옮겨 심어서 그래요. 옮겨 심었거든요. 여기 한 30줄을 옮겨 심었는데, 조금 더 있어야 익습니다. 얘는 좀 작아요, 알이. 세콰이어는 조금 작은데, 얘는 이제 검은색이 돼야, 익습니다. 세콰이어가 눈에 보이는 이유는 옮겨 심어가지고, 이파리들이 많이 못 컸어요. 그래서 보이고,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라, 크기만, 높이만 낮췄죠, 높이만. 높이만 낮춘 것들이라, 이렇게 이제 봐야 속에가 이제 체리가 보입니다. 뭐, 열심히, 나무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무들은 잘 크고 있고, 체리는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열심히 체리들은 크고 있고, 체리들은 열심히 크고 있고, 나무도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체리 어떠냐고 전화 자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체리 열심히 익어가고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 날라농부였습니다.